비리비리 물먹엉. 얼마 전에 단수수로 만든 럼을 했었지. 이번엔 진짜 럼을 할 건데 재밌는 곳이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 젊은 회사고. 한국 거야? 아니, 이 회사는 2018년에 탄생했어. 얼마 안 됐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럼을 증류하진 않아. 여기저기서 만들어져 있는 럼을 사와가지고 그걸 좀 더 손을 봐가지고 제품 내놓는 거야. NDP네? 어? 오, 거기서 바로 NDP가 나오네. NDP는 법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 그치? 자기들이 증류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NDP지. 우선 술을 보여줄게. 뭐야? 와인이야? 와인병처럼 생겼나? 완전 와인 같은데? 진짜 너 말 듣고 보니까 와인병 같다. 라벨이 엄청 화려하네. 론 컬런. 컬런이라는 게 옛날 지폐 단위래. 그래서 지폐처럼 생겼지, 다. 그러네, 지폐네 이게. 진짜 지폐처럼 써도 될 것 같아, 디자인이. 그리고 위에를 보면 동전까지 있어요. 아, 야, 이건 내 취향 저격이다. 너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진짜 동전 떼진데. 아, 그래? 얘는 동전 아니지. 야, 욕구가. 뚜껑 덮고. 역사가 거의 없는 회사라서 그런 얘기는 할 게 별로 없고 그냥 시음해 보면서 얘기는 해보려고. 좋지. 이거는 참고로 엘살바도르 럼이야. 엘살바도르 거를 한 적은 없었지, 우리? 처음 나왔지. 어디 있는지는 알지? 어, 저기 아니야? 캐리비안해요? 어, 맞아. 중미. 좀 무서운 동네. 가면은 목숨을 장담하지 못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콜론이라는 게 엘살바도르 화폐였어. 지금은 달러를 쓴대. 자기 돈을 못 쓸 정도로 경제가 그렇게 됐나 봐. 나라 이름만 들어도 탄탄한 나라는 아니잖아. 제3세계? 아, 그런 이미지. 이 콜론이란 이름의 유래가 미 대륙을 처음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알지? 어. 그 사람의 스페인어 이름이 크리스토발 콜론이래. 거기서 따온 거야. 우선 럼 원액을 엘살바도르에 있는 리코레라 치와탄이란 럼 증류소에서 6년 숙성한 걸 갖고 와. 나머진 3년 정도 숙성시킨 자메이카 럼을 가져오는데 햄든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럼이 있거든.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블렌디드 럼이야? 그치? 보통 우리 숙성 럼들 했을 때 다 한 곳에서 나왔던 거잖아. 섞어서 했다고 그랬던 거 없지 않았어? 어, 그러네. 플랜테이션에서 다른 제품 중에 섞어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섞어서 나온 건 아니야. NDP 특징이 그거잖아. 그냥 가져온 대로 팔면 욕먹잖아. 일단 여기에 쓰인 자메이칸 럼들은 다 단식 증류기에서 증류한 럼들이고 아까 말한 리코레라 치와탄이라는 곳은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됐어. 처음부터 럼을 만든 건 아니고 설탕 만드는 곳이 100년 이상 됐고 거기에 자회사 같은 곳이야. 거기서 이제 블렌딩한 럼이 이거고 엘살바도르가 커피가 유명해. 그 커피를 직접 침출시킨 거 럼에다가 그게 이 제품이야. 그리고 내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 마지막 제품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50-50.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어? 아, 럼 라이? 라이 위스키를 절반 섞었어. 럼도 아니고 위스키도 아니네. 퓨전 한 거지. 아야 너무 아재야. 커피 중에 아라비카라는 품종이 있어. 광고에서 많이 나오잖아. 거기에 하위 품종으로 버번이라는 품종이 있는 거 알아? 그 버번 품종이라는 커피가 과일향이 뿜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인데 그 커피를 여기다가 침출시켰어. 당분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건 깔루아처럼 달달한 술이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 리큐르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라이 위스키는 4년 정도 숙성한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를 가져와. 그 라이 위스키의 매시배를 공개했는데 라이 100%더라? 그 라이 위스키를 숙성시키는 오크통. 예전에 차링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날까? 어, 1, 엘리게이터 뭐 4단계 있고. 어, 맞아. 그 4단계인 엘리게이터 차 그걸 몸통으로 쓰고 뚜껑은 2단계 차링을 쓴대. 도수도 50도야. 나머지는 몇 도야? 나머지? 이 지폐의 금액처럼 써있어. 프루프가 똑같네. 111 프루프. 55.5? 맞아. 여기는 딱 100 써있네. 100달러처럼. 자, 그러면 제일 낮은 거부터 시험을 해볼까? 이미 내가 개봉했던 거야. 그렇다 쳐도 별로야. 색깔 신기하지 않냐? 아, 까마네. 인조 아니야? 뭔가 되게 딱딱해. 만져봐. 인조 코르크네. 이게 최종적으로 몇 년 숙성한 거라고? 나스야, 나스. 근데 여기에 들어간 라이 위스키는 4년 숙성했다는 거. 처음 맡아본 향이다. 그치. 라이의 풀떼기 같은 향은 살아있어. 응, 있어. 그리고 럼의 열대과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 근데 알코올 너무 센데? 와, 눈물 났어. 아, 근데 이 라이 위스키 냄새가 센데? 재밌더라고. 정말 너가 말한 대로 와, 이거 뭐야? 처음 맡아보는 향이야. 라이의 지분이 커. 근데 또 라이 위스키 냄새는 아니고. 과일 있지 그래도? 살짝 있는데 아, 코박죽도 안 했는데. 뒤통수. 이 럼 특유의 화학약품 탄내 같은 느낌. 어, 뭔지 알 것 같아. 코박죽 하니까 나 화학약품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마셔보자. 와, 맛은 또 완전 향하고 다르네? 과일. 나랑은 다른데? 그래? 어우, 근데 야, 너무 독해. 식도가.
물먹은 생각보다 매운 건 없지 않아? 달고? 맵진 않아. 바닐라가 엄청 세게 느껴져. 아 그러네. 향에선 바닐라를 거의 못 찾겠는데 맛은 또 확 달달한 바닐라? 향도 점점 좋아진다. 잭 다니엘 맛 쪽으로 갔지 왜? 그런 계열 느낌으로 갔어. 아세톤 같은 건 없고. 잭 다니엘은 아세톤 쪽은 아니거든. 버번이 아니라 그런지 정통 버번하고는 약간 맛이 다르거든. 바닐라가 세고.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야. 맛이 달달한 과일, 바닐라 전체적으로 달짝지근해. 그리고 또 돌 수도 있으니까 좋아 나는.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좋겠는데? 색다른 걸 접해볼 수도 있고. 이게 럼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나도 이걸 혼자 홀짝홀짝 마셨거든. 다음 거 먹어보자. 얘는 커피 침실시킨 거니까 나중에 먹고 기본적인 럼. 동전 빼고 싶다. 어? 왜? 들썩들썩거려. 어? 야 빠지겠다. 그거 눌러봐. 나올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킹 맞네 이거. 일단 열고. 와 이거는 소리 좋다. 그건 진짜 코르크인데? 확실히 진짜 코르크가 다르네. 진짜 이거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허접하게 해놓진 않았겠지. 야 나왔어. 어? 진짜 코인이다. 좋아? 갖고 싶어. 인셉션이야? 꿈은 아닌 걸로. 색깔 비슷한가? 둘 다 진하진 않네. 와 야 이거 이게 더 독특해. 그래? 이게 뭔 냄새예요?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축하합니다. 드디어 자메이칸 럼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아 자메이칸 럼이 다 이래? 이런 특징이 되게 강해. 이런 특징이 뭘까? 알로에. 알로에? 선인장, 알로에 막 이런 생각나. 데킬라 쪽은 아니고 그럼? 근데 데킬라 냄새는 아니야. 아니지. 근데 계열이 같다고 해야 되나? 고무탄내 안 나니? 자메이카 럼이 에스테르라는 게 되게 풍부해. 완전히 고에스테르야. 지방산 에스테르 성분들이 향을 내주거든.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에도 다 있던 것들이야. 근데 이건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와 너무 독특한데? 정말 무슨 화공약품 공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야. 아 네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 맞아 맞아. 진짜 무슨 본드 냄새도 아닌 것이 뭔가 염색 공장 같은 데서 날 것 같은. 신기하다. 마셔보자. 엄청 독하네. 와. 좀 더 성장해야겠다. 근데 혀에서 달지 않아? 단맛이 혀에 계속 남아있어.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신맛도 나는 것 같고. 아 근데 확실히 좀 느낌이 있다. 여기까지가 식도입니다. 약간 달짝지근한데 맛이 되게 단조롭다. 블렌디드 같은 거에 비하면 이건 완전 그 반대? 나는 이게 훨씬 좋다. 그런데 이걸 써갖고 이걸 만든 거야. 여기서 이거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겠어?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커피를 침실시킨 거. 이건 좀 기대할 만하다. 커피 향을 좋아하니까. 너 커피 좋아하잖아. 되게 신기하네 진짜. 재밌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꼭 먹여주고 싶었어. 이것도 누르면 들썩거려. 다 그런가 봐. 오랜만이네. 아니 왜 이렇게 못 뽑는 거야? 손도 크면서. 주부수준 때문에 아파. 와 진하다. 커피의 영향인가? 우와 야 오늘 세 개 다 미쳤나 봐. 지금 우리 200몇 회냐? 다 부정당하는 느낌인데? 새로운 세계가 열렸지. 커피 맞아? 고추기름 냄새인데? 고추장 냄새. 오래된 고추장. 왜 저번에 그 안초 레이에스. 고추 리큐르. 그거 저리 가란데. 이게 고추향 더 세지. 이게 그리고 더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고추향. 고추 가루라기보다는 나는 고추장. 그런데 그거 좀 파헤치다 보면은 약간 아몬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 고추장 파헤치기 힘들걸? 못 파헤치겠어. 내가 보기엔 한국 사람한테 고추장이 확 와. 이게 커피 침출이라며. 커피 어디 갔어? 이 고추장의 느낌이 커피 때문에 난 거야. 이거랑의 차이는 커피가 더 들어갔을 뿐이야. 그런데 향이 이렇게 변했어. 그냥 셋 다 너무 달라. 신기하다. 마셔볼까? 와 맛에서 커피 맛이 나네. 맛도 커피고 피니쉬도 커피야. 야 뭐야 이거. 향은 고추장인데 왜 맛은 커피야. 더위사냥 먹는 것 같아 지금. 더위사냥까지는 단맛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커피 풍미가 엄청나다. 난 단맛이 있어갖고 더위사냥이라고 생각했거든. 처음 들어올 때는 고춧가루 맛이 나. 근데 팔레트 중간부터 피니쉬까지는 그냥 다 커피야. 보통 술들 많이 드셔보신 분들한테는 이건 진짜 추천해주고 싶다. 너가 이제 많이 먹어봤잖아.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되게 신세계네. 물론 여기는 엘살바도르 럼이 많이 들어갔지만 자메이칸 럼 매니아들이 많아. 어쨌든 재밌다. 내가 이걸 너한테 보여준 이유가 이제 슬슬 이런 레벨로 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넥스트.
이것까지는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세다. 오늘 너무 신기해서 너무 흥분했어. 이거 보면서 우리 전통주도 되게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는데 외국술들도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시도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 앞으로도 뭐 역사는 짧지만 재밌는 게 있다 그러면 종종 소개시켜 줄게.